이렇게 잘라갖고 뿌리 내리는 것도 괜찮은, 이게 옷자람을 좀 방지하는데. 꽃보다 닭입니다. 오늘은 저기 택배를 받아서 택배 오픈을 한번 해볼까. 제가 콩나물 녹용을 되게 좋아해요. 합식할 때 많이 쓰는 애들이라 많이 좋아하는데, 요번에 번식을 얘네들이 하형이 아니라 그 춘추형에 가까운 동형? 그 낮은 온도에서 10도에서 한 20도까지 잘 크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보내주실 때 입이 좀 이렇게 길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덩굴성으로 길게 자라는 아이.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아이인데, 요거를 제가 이제 행인화분 간단하게 만들어서 거는 법 가르쳐 볼게요. 이게 좀 늘어지게 행인처럼 걸어놔야 예쁘더라고요. 아니면 롱분에 심거나.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오픈을 해봤습니다. 완두콩처럼 동글동글 아주 귀엽게 생겼죠. 얘네들이 길게 늘어지는 다육인데, 이렇게 덩굴성으로 늘어지는 다육이. 제가 이렇게 카시오, 요게 카시오 적금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예쁘다 그래갖고 구독자님들이 댓글에 다육이 예쁜 다육이 좀 써주세요 했더니 카시오 적금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카시오 적금을 시켰는데 요 아이가 초록초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끈을 행인화분처럼 이렇게 구멍을 여기 가상에 뚫어갖고 바짝 며칠 예쁘게 달군다고 달궜거든요. 그냥 이렇게 분갈이 너무 초록초록한 것보다 예쁘게 쭉 라인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데 라인이 전혀 없어갖고 진짜 초록땡이로 와갖고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달궜는데 이것도 약간 꿀팁 좋은 거. 우리 집에 다육이 뭐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뭐 보시면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갖고 얘를 이제 키우셔도 되고, 이거는 맞춰서 여기를 좀 잘라야 되겠죠? 잘라갖고, 길게 늘어지게 뭐,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뭐, 여기다가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이 나름대로 화변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게 좀 무거우면, 걸어놓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비닐봉지처럼 가볍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뚫어서, 제가 황금새덤 고양이도 보여줄게요. 요 황금새덤도 이렇게 보면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고 걸어놓고 키우면 신기하게 더 예쁘게 잘 자라고,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행인화분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시면 예쁜데요. 그래서 요 아이 간단하게 옆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 이게 되게 잘 뚫려요. 이렇게 잘 뚫리기 때문에 이거를 정 가운데 맞추셔야 돼요. 이게 가운데 안 맞으면 기울더라고, 애들이. 살살 이렇게 뚫어서 끈을 넣으시면 되겠죠? 철사를 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얘를 꺾어서 밑으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걸어놓고 키울 수 있겠죠. 저렇게 간단하게 행인화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철사나 막근 있으면 괜찮은데 철사도 괜찮아요, 저거는. 얘네들이 화분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는 것도 괜찮죠. 같이 생긴 아이 이름은 노경, 콩난, 콩선인장이라고 부릅니다. 콩선인장. 온도는 한여름 빼고는 그냥 잘 크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 합식한 다육이들이 거진 제가 콩난을 많이, 요 아이도 루비앤 네크레스랑 같이 합식을 많이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비 앤 네크레스랑 같이 많이 합식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한번 분갈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만든 화분이에요. 옥수수 콘 화분에 페인트 그 아크릴 물감을 발라서 만든 화분인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배수층은 가볍게 펄라이트 마사 대신 펄라이트 깔고 제아포를 채워줄게요. 채워주고 그 얘가 아르제예요. 아르제. 얘가 와인빛 체리, 약간 신비스럽게, 약간 핑크핑크한 체리빛, 약간 그렇게 물드는 다육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예뻐요. 지금은 물이 애기에서 약간 빠져있는데 햇볕에 달구면 무지 예쁜 아르제입니다. 핑크 루비. 핑크 루비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온 애는 좀 떼서. 자구를 되게 많이 붓고 있죠. 휘장을 둘렀네요. 이렇게 목대가 뿌리가 되게 굵어요. 굵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적심이 돼서 번식으로 심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잇꽂이나 뭐 이렇게 씨앗으로 심은 게 키운 게 아니라 적심을 해서 번식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집을 떼고 얘네들이 합식을 할 때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콩란, 뭐 노경, 콩선인장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콩선인장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으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합식을 하면 되게 예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보면 또 매력에 빠져갖고 자꾸 합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애들만 있으면 몇 가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루비 앤 네크레스나 이렇게 이제 노경이나 콩란이 길게 내려오면요 아무리키나 꽂아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때 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이런 거는 잘라서 뿌리는 꽂으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잘라갖고 뿌리 내리는 것도 괜찮은 이게 옷자람을 좀 방지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묵은 뿌리를 좀 잘라갖고 심으면요 애들이 회춘한다는 그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잘라갖고 심으면 애들이 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면 좋아요. 꽂아갖고 흙을 이게 오로라가 좀 다니까 입이 우수수 떨어지네요. 이렇게 손다니까 얘네들이 잘 떨고 햇볕을 해서 달달 구워야 돼. 얘네들은 잘 떨구기 때문에 얘는 한번 그냥 심어볼까요? 여기다가
잘리네. 이렇게 요리요리해서. 그래서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좀 햇볕에 달군 애들을 합식을 해야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윗꽂이 애들, 모둠으로 심었던 애들을 좀 페트병에 걸어서 키운 애들 합식하면 합식하기가 좀 편해요. 이렇게 해서 얘도 꽂아주고 물 들면 되게 예쁘죠. 핑크핑크하니 오르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또 살살 꽂아야 돼. 꽂으니까 얼굴이 잘려서 이렇게 여기 또 늘어져도 예뻐. 얘네들이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옥수수 캔 뭐 깡통 캔 버리지 마시고 아크릴 물감 사다가 이렇게 색깔을 스펀지로 바르면요 붓으로 바르는 것보다 더 멋스럽게 발라지거든요. 이렇게 발라서 화분을 만들어서 달기도 합식을 해보고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물 스프레이. 소주가 있으면 소주 스프레이도 해주는데 소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물 스프레이. 네, 습도를 조금 유지를 해갖고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색깔도 일부러 좀 약간 핑크색으로 해봤어요. 핑크색에다가 브라운 톤으로 톡톡톡톡 투톤을 내봤는데 괜찮죠? 이렇게 올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녹연콩나. 이게 베란다 안에서 무지 잘 크는 애들이에요. 햇볕을 너무 직광을 싫어하고요. 은은한 햇볕, 그 창에 투과되는 햇볕으로 잘 크는 애들. 근데 제가 너무 직광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거리대 바깥에 걸어놓고 키우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잘 크는데 베란다 안이 더 예쁘게 잘 크는데요. 한여름은 조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선선한 좀 방근을 시원한 곳에 두시고 물은 입장이 말캉말캉 물컹물컹해져야 얘네들이 주름도 생기고 그때 물을 주시면 돼요. 한 15일에서 15일 정도. 물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물을 너무 말리시면요 애들이 미워져요. 그래서 적당히 잘 줘야지 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봐도 예쁘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옆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나중에 걸어놓고 키우려고. 이렇게 화변이 무거우면 바깥에 내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좀 가볍게 이게 캐나분이 무지 가벼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나름 괜찮네요. 꿀하루 되세요. 안녕.